옥상에서는 탁 트인 뷰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태양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태양광. 무한한 에너지와 적은 소음,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태양광은 석유를 대체할 아주 훌륭한 친환경 자원인데요. 특히 태양광 발전은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기에 집마당이나 베란다에도 발전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옥상형 태양광. 건물마다 존재하는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추가 부지 없이 기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면적 대비 전력 생산량도 높아지는데요. 옥상형 태양광은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 여러 나라에 성공적으로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21년 전국에 분산형 옥상 태양광 개발 시범 사업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2022년에는 6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옥상형 태양광 설치가 급증하며 2021년 전체 태양광 발전기의 절반 이상이 옥상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다수의 미국 가정이 옥상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으며 2022년 미국에서 설치되는 옥상형 태양광 설비 용량은 약 5.3기가와트로서 이는 역대 최고 증가 수준이자 2015년 이후 미국에 설치된 전체 주거용 옥상 태양광 설비 용량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 외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 에너지 그룹도 베트남 옥상 태양광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 재생에너지 개발청도 옥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LG전자가 LG 스마트파크 옥상에 축구장 3개 크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매년 사용되는 전력의 1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죠. 아파트나 공장의 옥상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렇게 얻은 전기는 공용 공간의 전기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동서발전도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통해 주택 옥상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동서발전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부 프로그램인 EWP 에너지 천사의 일환으로 울산 신화마을 경로당 옥상에 4.8kW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 거점 시민 가상 발전소 사업을 통해 울산 지역 주민들의 건물 옥상을 임대해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료복지 태양광 사업을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하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주차 건물 옥상에 100kW급 태양광 설비를 준공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동서발전은 옥상형 태양광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가며 친환경 사회 조성과 자립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상에서 태양과 더 가까이 태양이 주는 전기를 누려보세요. 사람과 환경이 모두 기뻐할 거예요.